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벌이가 평상시보다 조금 힘이 들어간 거는 다른 거 찍다 와서 라는 기라서 그 머리 만져주시는 분이 그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제가 스스로 하면은 개판이 되죠. 자, 오늘도 우리는 중국 주식, 미국 주식을 말씀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송승우 매니저님 나와겠습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 저는 이제 코스피만 보고 그냥 조금 빠졌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야, 코스닥은 많이 밀렸네요. 네, 오늘 코스닥이 1.8% 밀렸습니다. 뭐 어떤 낙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코스닥만 그냥 후다닥 밀렸네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장 보면은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연임을 결정했다며요. 네, 결정 지으면서 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도 있었고요. 어제 앨런 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제기하면서 네.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스닥이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밀렸고요. 중국도 같은 역량으로 뭐 상해 종합보다는 심천이 좀 더 많이 밀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네. 여지 없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하루 또 빠지면 하루 이틀 빠지면 또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느낌상 한 벌써 대여섯 번 이상 왔다 갔다 가는 것 같아서 오른 날이면은 에이 뭐 내일 밀리겠지 뭐. 뭐 밀린 날이면 에이 뭐 내일 오르겠지 뭐.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 주가가 조금 좋으면서 맞아요. 네, 마이크론 7.8% 오르면서 그래요. 삼성전자도 좋았고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SK하이닉스 좋았는데 예, 예. 사실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예. 시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뭐 마이크론이 조금 1% 정도로 유지를 했지만 그 역량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덜 빠지고 네. 덜 올랐지만 뭐 나머지 것들이 좀 시장에 안 좋으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죠.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그렇죠. 장중 8%. 네. 드디어 그날이 왔는가라고 생각하고 저도 진짜 어저께 좀 질레 볼래다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올해는 이렇게 세게 오른 날은 그 다음 날 여지 없더라라는 걸 생각하고 손을 멈췄는데 여지 없이 한 번을 비껴나가지 않네요. 올해는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중국 시장도 얘기 좀 마저 해주시죠. 네,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한 3589.09포인트 네. 심천 종합은 0.21% 하락한 2520.37포인트 항생지수는 1.2% 빠진 24651.5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재 쪽 비중들이 조금 있어서 오늘은 이제 원자재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해 종합이 조금 올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헝다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쪽이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역량으로 철강 가격이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시클리컬 업종이 좀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심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이쪽이 미국과 커플링을 이뤄서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항생은 좀 많이 빠졌네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지수가 사실은 항생 지수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1.2%가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홍콩 지수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미국 지수와 좀 동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콩은 조금 뭐 지금 주도주가 사실 좀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 등이 좀 강하다라고 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이제 홍콩 종목들을 조금 보면은 뭐 네. 이제 그 헝다 그룹의 자회사였다가 텐센트에다가 이제 지분을 팔았던 항등 네트워크라는데 OTT 회사가 있는데 OTT 회사요. 네, 예, 예. 그 회사가 한 23% 오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오, 23%면은 이게 중국이 상한가가 10%인데? 아, 그 홍콩 시장은 뭐 상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아, 홍콩 시장이죠, 네, 여기. 네. 예, 예. 아, 그렇죠. 홍콩이죠. 23%. 그, 야, 그렇죠. 엄청나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전자담배 관련해 가지고 국가 표준을 심사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이 있는 상위 업체 위주로 수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자담배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향료가 뭐 44%대 올랐고요. 그리고 뭐 전자담배 만드는 회사인 소모리 같은 경우도 13%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요건이라고 나오면서 네. 뭐 배터리 성능이나 소재를 좀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구가 나왔는데, 이런 이제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또 이런 뭐 전자담배랑 마찬가지로 뭐 상위 기업들의 좀 수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요. 오늘은 뭐 기술주가 빠지면서 관련 종목들 다 소폭 하락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전자담배 주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5-6년 전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 기억에.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전자담배 주식 굉장히 세게 베팅을 하셨다가 정말 세게 튀셨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니 막 전자담배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서 네. 무슨 뭐 청소년에 안 좋은 뭐가 나왔다는 등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전자담배 회사들이 뭐 13% 오르고 어떤 원료 회사는 44% 오르고. 그렇죠. 사실 이게 예.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뭐 종목은 아니고, 이제 어떤 뭐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는 것들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핫하죠. 요즘 제일 예. 핫한 게 사실 메타버스. 저희도 글로벌 라이브 메타버스로 붙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만 붙이면은 뭐 주가 다 올라가고. 그렇죠. 뭐 저희도 시청률 올리려면 메타버스 라이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줌으로 어차피 이거 줌이잖아. 아바타가 오게 되는 건가요? 모니터 안에 줌 모니터가 또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집에서 방송을 하고 모니터 안에 모니터가 있는 사상 최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냥 메타버스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이 미국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셌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테마가 붙은 뭐 엔비디아랑 뭐 AMD 이런 것들도 네. 올 초 기준으로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한 150% 상승했고 2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AMD도 한 뭐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옴니버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뭐 소프트웨어도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MD는 이제 메타 플랫폼즈라고 우리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AMD 칩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어제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뭐 우리나라 네. 코스닥도 뭐 그래서 빠졌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렇죠. 그 영향도 예. 당연히 이제 들어갔다고 보고, 특히 로블룩스 같은 경우도 그 전날도 좋았고 어제도 한 10% 어제 전날은 좋았는데 어제 한 10% 정도 또 빠졌고요. 네. 그리고 유니티는 사실은 이틀 연속 조금 빠졌고 어제 한 6% 정도 제가 빠졌던 걸로 봤고. 뭐 이제 엔비디아도 조금 빠졌고,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도 한 1.24% 정도 네. 이제 빠졌는데요. 메타 플랫폼 그 페이스북이잖아요. 그쵸? 참 이름이 입에 네. 좀 달라붙진 않네요. 메타 플랫폼. 예.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메타 플랫폼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예, 예.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는데, 뭐 로블록스 자체도 이용자 수가 사실은 유튜브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네. 실제 뭐 1인당 이용 시간은 뭐 그거의 3배 정도 된다라고 하고, 4천만 명 이상이 뭐 4천만 개 게임을 이제 하는 유일한 뭐 플랫폼이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유니티도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뭐 AR, VR 콘텐츠의 뭐 60% 이상을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상위 1000개 모바일 게임에 70% 이상도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핫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핫했던 종목들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조금 오늘 조금 이제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관심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의 어제 젠슨 황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의 투자가 오히려 기업의 비용을 뭐 수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4%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얘기를 좀 풀어보면은, 사실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조나 생산 업체들은 뭐 그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고, 서비스 업체들은 뭐 또 그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교육 업체 혹은 뭐 음악 방송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엔비디아도 사실 그런 부분에 또 수혜를 봤었다는 거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를 당연히 또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같은 게 보면 총화로 불리면서 그동안 엄청난 상승을 했고, 이제 반대로 마이크론이나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거기에 또 올라타지 못했잖아요. 이 D램은 또 다른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서 올라타지 못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좀 뭐 분위기가 조금 돌아선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관련 얘기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수혜를 많이 봤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커지면 실제 뭐 IDC,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의 투자가 또 많아지게 되고, 그런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사실은 이제 D램의 수요를 또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뭐 민감주로 좀 취급받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D램 가격이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년 뭐 1분기 때 한번 반등을 한다면은 네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테마와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부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네.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저도 이제 볕들 날 오는 겁니까? 올 한 해 힘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좀 지나면 어쨌든 뭐 글로벌 IB에서도 네네. 투자 의견들이 마이크론에서 굉장히 좋게 얘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예.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그래도 조금 바뀌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관한 글로벌의 시선이 과연 조금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될지 아니면은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다음에 손바뀜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다시 뭐 강세를 보일지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시장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사실 이제 예.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의 메타버스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아 중국 메타버스 기업도 있습니까? 예.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중국의 메타버스 사실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중에 가장 핫한 거는 뭐 게임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게임 쪽이고 뭐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은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일 텐데 중국의 게임은 당연히 이제 텐센트 그리고 뭐 엣지 컴퓨팅 관련해서 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이 회사들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빅테크 지금 규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중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 하드웨어 쪽은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산업 측면에서도 성숙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도 네. 이제 하드웨어 쪽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가진 오큘러스라던가 여기 끼는 거죠. 그렇죠. 이거. VR 헤드셋. 고글 같이 생긴. 예예. 예. 그 VR 헤드셋 예, 혹은 예, 예. 그렇죠.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면 플레이스테이션 이제에 있는 VR 헤드셋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아, 중국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중국에 오. 이제 가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가이요. 가이. 예예. 예. 예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의 그 뭐 오큘러스나 혹은 플레이스테이션 2의 그 모든 부분들 거의 다 독점해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아이폰 만드는 회사가 중국에 있듯이 그렇죠. 실제로 만드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VR, AR 기기도 담당하는 실제 제작하는 회사는 ODM 업체가 이제 중국에 예. 있는데 네네. 한 글로벌하게 80% 정도 차지하는 80%요?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와, 굉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중국의 VR, AR 그런 기기의 성장률이 글로벌이 한 50%라고 하면은 중국 한 77% 정도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런 가이라는 업체는 올해 내년 해서 매출 성장률이 거의 100%가 일어나고요. 2023년도가 되면은 사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VR, AR이 굉장히 크다라는 제일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 업체가 정밀 부품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뭐 VR, AR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뭐 처음 시작하고 협력하는 단계에서도 같이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서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을 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AR 지금 매출이 한 1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뭐 AR 글래스가 나오면은 뭐 110억 달러까지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가이가 뭐 고객사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종합과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가격이 좀 중요한데 네.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3년 정도의 PER 대비해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거든요. 3년 평균이 한 43배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28배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중국 시장 전체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수 영향으로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가이라는 기업들 다 네. 이제 PER이 이걸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메타버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거를 마치 경험하듯이 옆에 가서 경험하듯이 느낄 수 있으려면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기술의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인터넷 아니냐 야 게임하는 거 아니냐 게임 옛날에도 했던 그렇죠. 건데 똑같은 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맞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VR이나 AI 아니면 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기기들이 아니면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렇죠.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야 예. 뭐 이거 VR 헤드셋 썼는데 뭐 어지럽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어지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VR, AR 관련된 것들도 좀 봐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핸드폰의 수량이 늘어나듯이 VR, AR 기기 자체도 연간 이제 공급된 횟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좀 메타버스 환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VR, AR 기기 이제 대표 주자를 이제 소개시켜준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VR 제가 뭐 프로그램 찍으려고 나름 VR 최첨단 뭐 기술에서 가서 써봤는데 네. 저는 어지럽던데요. 저만 그런가? 한 10분, 20분 이렇게 하니까 약간 네.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 이제 30분을 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30분이요? 네. 아, 그 기술이 좀 어떻게 좀 발전이 돼서 실제로 진짜 딱 끼면은 내가 제가 거기 가 있는 지금 NBA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아니면 그 테니스 유럽 테스 뭐 유로 아니면 축구 결승전에 가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5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 시장 정리만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 이제 지수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르면서 다우는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0.05% 상승한 36,142.2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아까 기술주들 차익 매물 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26% 하락한 15,973.86포인트. S&P 500은 0.32% 하락한 4,7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나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뭐 테슬라도 장중에 5% 넘게 올라가다가 좀 밀리면서 1%로 마감을 했고 뭐 엔비디아도 5% 넘게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뭐 이런 네. 부분들 나오고 아까 말한 기술주 로블룩스 이런 것들도 10% 하락한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혹시 뉴스 중에 가장 큰 거라면은 그 파월 의장이 재지명된 뉴스겠죠? 그렇죠. 아까 뭐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뉴스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매파적으로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제적 뭐 조치들을 좀 취할 것들이 나오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파월 의장이 되면은 좀 비둘기 도비시하신 분이니까 오히려 시장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지명되니까 우리는 뭐 원래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뭐 별 이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다른 그렇죠. 뭐 금리 상승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 좀 의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파월 원장도 이런 부분 조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미국 시장 좀 시간 조금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 또 추가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네네. 내년에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좀 잘 보면서 매매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네. 뭐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보통 겨울에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연말에 사실 금융주 오늘도 사실 금융주가 좀 좋았는데 네. 내년 1분기에도 금융주가 조금 좋을 가능성은 있고 2분기에는 반대로
이제 계절적 수요가 조금 풀리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지면 다시 성장주가 또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이제 종목들 좀 담아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부터는 우리가 연준이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산을 축소하고, 특히 6월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제가 오늘 봤을 때 한 70%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시 또 가치주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뭐 그때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뭐 그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화두가 물가 상승률이 좀 범상치 않게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도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당분간 지속될 것 같잖아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으니까 금융주 쪽을 좀, 원래 금리가 오르면은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항상 금융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보통 또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 이제 배당이 좀 짭짤할 때가 왔거든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배당의 시기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정도 들고 있으면은 어떤 주는 한 6% 많이 주는 거는, 적게 주는 것도 한 3% 4% 배당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인데, 또 우리나라는 또 배당주의 대표주가 금융주니까. 그렇죠. 금융주를 좀 신경 써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리에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이나 네. 이제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사실 변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스타일 전략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봐라는 말씀이고, 오늘도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고 뭐 금융주, 뭐 에너지 섹터 이런 쪽이 좀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참고 정도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저께 테슬라가 5% 이상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쭉 밀렸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예. 예, 지난주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오버행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10% 정도 주간 올랐거든요. 다 파셨대요? 머스크 형은? 아,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예, 예. 오늘 뭐 기술주들이 같이 빠지면서 예, 예.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로 가진 않고 네. 1%의 하락을 했으니까 아직은 뭐 유지되는데, 상대적으로 루시드랑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6-7%대 하락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은 오늘 좀 경고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빠진 거에 비해서 경고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저희 광고 보시고 2부에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과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